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 다 감사.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골든 보이즈. 골든 보이즈. 골든 보이즈. 요거 한번 보자. 골든 보이즈. 자, 이거는 지금 레벨을 1짜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만렙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자. 자, 요거 우리 만렙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가비. 이 가비가, 여러분들 가비가 이게 그 뭐지? 매치 패스 사면은 주는 선수거든요. 이거는 뽑기로 나온 게 아니라 매치 패스를 사야만 주는 건데 이게 프리미엄이었나? 자, 일단은 자동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동. 자, 수비력을 올리면은 어차피 개똥망이라 이거. 잠깐만. 슈팅을 올려주는 게 그래도 70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좀 더 뭔가 이쁜데? 아닌가? 수비 자세가 높은 김에 수비를 올려줄까? 참 애매하다. 일단 이게 자동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자, 보면은 커나는 보통이고요. 반대발 정확도 높음. 반대발 정확도 높음이고 더블 터치, 룰렛,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텝온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바깥 감차, 잔꾀, 투쟁심. 더블 터치도 있네. 굉장히 부들거리는 선수일 거예요. 키도 작고 엄청 작고 그리고 이 드리블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메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메시 하위 버전 정도? 굉장히 메시만큼이나 부들거릴 게 충분 부들거린 능력치 충분히 가진 능력 그런 능력치고. 자, 그다음에 땅볼 패스는 미쳤습니다. 거의 1티어죠? 거의 뭐 그냥 모드리치 패스 능력치 보시면 돼요. 플레이 패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자, 굉장히 연계가 좋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수비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골결도 좋지 않고 오로지 얘는 오로지 연계용이야. 얘는 뭐 슛도 하면 안 되고 수비도 안 돼. 그냥 오로지 얘는 그냥 연계용이다. 패스용이다. 갑이 되게 좋은데, 에픽 루메닉의 출시, 맞아. 슛하면 안 돼. 얘는 수비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참 애매해. 근데 중앙밖에 안 돼. 사이드도 안 돼. 중앙만 돼. 공미. 센터 미들. 어쨌든 가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일 것 같아요. 부들거리는. 약간 진짜 딱 모드리치 하이 버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드리치.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우가르테. 우가르테. 자, 최대 수준 눌러서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자, 수비 센스나 수비 자세 이런 거 수비 능력치는 한 2티어, 3티어 정도 되고요. 2티어 정도. 3티어. 3티어로 가자. 3티어. 자, 1티어가 90이 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3티어 정도 되는 것 같고, 커나는 보통이고 반대발 정확도 보통. 잔꾀 인터셉트 투쟁심 슬라이딩 태클. 얘는 그냥 패스다. 패스. 연계 패스도 능력치가 별로 좋지 않고 뭐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얘는 나오면 그냥 함정이라는 거. 얘는 함정입니다. 함정.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메시 한 골, 알바레스 두 골 넣은 거 보셨나요? 아이, 봤죠. 기가 막혔죠. 무코코 엄청 빨라요. 무코코. 우리 무코코 그럼 마지막에 보자. 슛하면 안 되는 공미, 그지? 탐나는 선수다. 메시는 뭔가 2주로는 안 내줄 듯. 이게 메시가, 물론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은, 지금 네이마르는 솔직히 브라질 팩의 네이마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스탠다드가 좋다. 저번에 나온 네이마르, 2주 네이마르가 괜찮았잖아요. 스피드는 느리지만 거의 지금 브라질 네이마르, 브라질 팩에 있는 네이마르랑 이제 막 장단점이 다른 정도로 서로 박빙으로 좋은 정도인데, 메시는 원체 너무 좋아. 아르헨티나 팩에 있는 메시가 원체 좋아가지고 2주 선수로 내는 게 참 애매하지? 다들 갖고 있긴 할 거고, 메시를 많이들. 그죠? 혹시나, 아르헨티나 팩보다 메시가 더 좋게 나온다면은, 이 메시가 또 나머지, 이제, 아르헨티나 팩을 안 사실 게 뻔하고, 이 2주 선수를 뽑는다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약간 이게 좀 코나미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난 뭐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지?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무코코? 무코코, 지금 보자, 이거, 무코코.
어딜 최고 선수를 쳐넣는 날먹하려 해.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메시지 너무 좋아. 자, 무코코 라인 브레이커로 나왔고요. 와, 뭐야, 스피드 뭐야? 오, 스피드 미쳤네. 순발력 뭐야? 순발력 98이나 됐는데 잠깐 이거 하나 내리자. 이게 컨디션이 올라가면 12시가 되면은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 뭐야? 드리블이 완전 개똥이네. 뭐야 이게? 골키핑 뭐야 이게? 나 이런 애가 있어? 좀 심한데 이거 드리블이? 자, 이거 올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드리블 좀 올려줘야겠는데. 그래, 이 정도 올려줘야지. 슛 10개나 올려? 얘는 드리블이 너무 심각한데. 이 키가 몇이야? 키가 179네. 야, 거기다 이 드리블 이 정도면 완전 볼 그냥 엄청 튀는 건데? 드리블. 얘 좀 어렵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요 정도 능력치 나온다잉. 제가 말했잖아, 엄청 빨라요. 엄청. 아, 근데 드리블 수치가 이렇게 낮으면은 스피드가 또 느릴 수도 있거든. 그냥 치다라라는 소리네. 오늘 언제까지 하네. 오늘 두세지 제법님구라 양발이라고. 자, 커나는 보통이고 양발 제비 매우 높음이네요 여러분들. 커나는 보통이고 반대발이 매우 높음 양발잡이고요. 시저스 더블 터치 커트 비엔드 턴 로빈 컨트롤 라이징 슛 에크로베티 슛 원터치 슛 피키키커 슈퍼조커. 슈퍼조커네? 잔꾀 슈퍼조커. 자, 여기서 능력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이거 빠르기만 하고 이거 아무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신혜선이구라 10판 정도 써봤는데 인작이 느낌. 인작이 느리잖아요. 침투 속도가 좋다고? 얘 라인 브레이커로 나왔지? 스루 패스를 주면은 굉장히 막 다재끼고 잡긴 하겠다잉. 커난 저거 쓸 수 있네. 커난 이거 보통입니다. 보통. 커난 이거 보통이에요. 1이면 보통. 쓸 수 있습니다. 그바르디올은 솔직히 막 능력치로는 그렇게 좋진 않죠. 일단은 얘도 뭐 그냥 뭐 재미로 쓸만 하겠다. 몇 판 써볼만 하겠네. 자, 그 다음에 누노 멘데스. 자, 공격형 사이드백이고요. 커너는 안정 반대발 보통 크로스 오버턴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테번 컨트롤 중거리 슈 피보드 크로스 낮은 로빈 패스 멀리 던지기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슬라이드 태클. 와, 기술 좋다잉. 기술 좋아. 자, 역시나 스피드가 엄청 빠른데 잠깐 이게 너무 올라갔는데. 자, 스피드를 조금 줄여주자. 안 그래도 빨라가지고. 나라면은 패스 크로스 좀 올려주는 거. 아니면 수비력을 좀 더 올려줘도 되겠다. 수비력. 수비에 벌써 8개나 올라갔네. 8개나 수비가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사이드백이면은 저는 헤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딩 좀 올려줘도 괜찮고. 아니면은 패스. 자, 요 정도 능력치 나오네. 얘도 수비력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엄청 나쁘진 않은 편이고 스피드 97. 스피드 좋네. 체력 좋고요. 그리고 크로스 79지만은 핀포인트 크로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크로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인터셉트도 달려있고. 오, 얘는 여러분들 고난도 걷어내기 슬라이딩 태클 쓸만하네. 쓸만하다잉. 얘도 재밌게 쓸 것 같다 여러분들. 게이루 말고 멘데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게이루가 누구지? 보통이면 시컨이면 못 쓰겠던데. 아이, 써도 돼. 커난 1이 보통, 2가 불안정이었던, 2가 안정. 커난 1이 보통, 2가 안정. 2가 안정이에요. 0이 나오면 이게 불안정일 거. 0? 마이너스 1인가 0인가? 자, 그 다음에 보죠. 멘데스도 여러분들 재밌게 쓸 것 같아. 좋네. 자, 그바르디올. 자, 그바르디올은 올려보니까 수비 센스가 어마무시하게 잘 올라가네. 수비 센스는 낮은데 나머지 게 엄청 잘 올라가네. 높네. 자, 스피드도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선수고요. 굉장히 빠른 선수고 81이고. 자, 커나는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자, 이게 안정입니다. 2가 나오면 안정이고.
자, 헤딩 백스핀 로빈 패스 피포드 크로스 멀리 던지기 네임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고난에게 투정신 공중볼경화 블로커 기술은 다 있어. 센터백이 가져야 될 기술 다 있고 거기다가 백스핀 로빈 패스에다가 핀포인트 크로스까지 미친 거지. 연계가 자 연계가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오 센터백 치고는 엄청 좋은 거고 물론 80이 넘는 애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기술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조금 만져보면은 이거 안 만져도 되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오 이 능력치 그대로 괜찮다. 이거 그거랑 비교해볼까? 2주 그바르디올이랑 비교해볼까? 2주? 수세니 좀 낮아도 그냥 수세니 낮긴 해요. 2주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러분들. 최대 수준. 자 2주랑 비교하면은 수비 능력치는 이번에 나온 게 훨씬 좋게 올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나온 게 훨씬 좋게 수비 능력치를 올릴 수 있지만은 그죠? 오른쪽 게 지금 2주거든요. 저번에 나온 거. 수비 능력을 더 올릴 수 있어. 오늘 나온 게. 근데 나머지 능력치 드리블이나 패스나 이런 것들이 2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주가 훨씬 좋고 오로지 수비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온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나 연계나 이런 게 2주가 훨씬 좋다는 거죠. 에픽스텔 아직 안 봤어요. 속도는 센터백은 더 안 올려도 돼. 80만 넘으면 미쳤어. 폴드람닝구라. 이번 그바르디얼이 저번보다 수비는 좋더라. 맞아요. 지명은 센백, 이주는 풀백? 아, 그리고 맞다. 지금 얘는 풀백이, 맞아. 풀백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는 센터백이 어울리겠다. 그죠? 저번에 나온 거는 풀백으로 써도 기가 막히지. 스피드랑 근데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 센터백으로 써 그냥. 센터백으로 써. 수비수인데 수비 생각해야지. 뭘 생각하냐. 빌드업도 생각해야지. 나는 센터백으로도 공중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공을 받을 때도 너무 튀면은 상대한테 바로 뺏길 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로도 공을 잡자마자 패스하기 전에 약간 드리블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때 너무 둔탁하면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좋죠. 드리블 능력치나 이런 게 좋으면은 부들거리면 좋지. 자, 그 다음에 팀버. 자, 아약스 선수고요. 오버랩 센터백이고 자, 커난은 안정. 반대발 높음. 원터치 패스 멀리 던지기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투자인식 블로커 슬라이드 태클. 공중볼 경합이 없네? 자, 공중볼 경합 없으면 헤딩 다 따이죠. 키도 179밖에 안 되는데 자, 요 선수는 안 그래도 요즘에 크로스 메타 너무 좋은데 안 좋죠? 이런 거는 패스. 스피드는 엄청 빠르네. 자, 스피드 엄청 빠르네. 자, 이런 애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트. 와, 여러분 데스트 잘하더라. 미국 경기 봤는데 데스트 잘하더라. 그래도 2주 그바르디올은 수비가 너무 낮은데. 살리바 궁금. 살리바가 그렇게 평이 좋던데. 진짜. 수비수는 수비가 우선인지 하면 꽁 바르디올. 오늘 나온 바르디올. 자, 그 다음에 데스트인데 와 잘하더라. 미국전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커나는 보통이고요. 반대발 조합도 높음. 더블 터치 엘라스티코 룰레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라이징 쇼 원터치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라보나 키쿠. 자, 스피드 엄청 빠르고요. 체력도 좋고 수비력은 아까 전에 멘데스랑 비슷하다. 그죠? 멘데스 전체적으로 멘데스랑 되게 느낌 비슷하다. 멘데스보다는 키가 작죠? 175. 그냥 진짜 아까 멘데스랑 되게 비슷한데? 멘데스랑 한번 비교해볼까 여러분들? 오, 멘데스랑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되게 비슷하다. 근데 멘데스는 아까 자동으로 올렸을 때는 스피드만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자동으로 올리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자, 스피드, 체력. 오, 진짜 멘데스랑 너무 비슷하다. 멘데스랑 비슷한데 데스트가 아무래도 키가 좀 더 작기 때문에 부들거림이 훨씬 더 좋진 않을까. 공세는 데스트가 훨씬 높네. 공세 데스트가 훨씬 높다. 스피드는 멘데스가 빠르긴 하지만은 아까 전에 제가 속도를 좀 내리고서 플라이 패스나 땅볼 패스를 좀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데스트랑. 자, 요런 능력치라는 거 멘데스랑 비슷할 것 같고 재밌게 쓸 것 같아요 데스트도.
자, 그 다음에 사카. 자, 월드컵에서 골도 넣었던 사카. 왼쪽 오른쪽 다 되네요. 강불이고요. 자, 커나는 안정. 반대발 조항 또 높음. 자, 윙 스트라이커로 나왔고 시저스 룰렛 크로스 오버턴 스테본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패스 낮은 로빙 패스 피케이킥과 잔꾀 최싱. 스피드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패스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플라이 패스가 84나 되는데 핀포인트 크로스도 없고 제가 사카를 2주 선수로 뽑았지만 진짜 쓸데가 없습니다. 진짜 애매한 선수야. 얘는 여러분들 얘도 함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약간 눈속임이 있는 능력치는 나쁘지 않은데 기술이 좀 빵꾸가 나거나 참 애매합니다. 얘는 뭐 다 애매합니다. 골결도 안 좋고 물론 이거 뭐 조절해갖고 골결 좀 높이면 되긴 하는데 애매합니다. 귀요미 사카? 나도 이주 사카 아예 안 씁. 그러니까 엄청 애매해. 쓸 데가 없어. RM 프랑스도 누가 이거 아까 대답했잖아. 자, 그 다음에 도쿠 윙 스트라이커. 오, 얜 또 뭐야? 얘 왜 또 빨라? 자, 커나는 보통이고요. 반대발 조항도 보통. 시저스 더블 터치 엘라스틱고 크로스오버 턴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테본 컨트롤 힐트릭 잔꾀 오로지 모든 게 다 그냥 드리블 기술밖에 없네. 패스 기술도 없고. 뭐야 이거? 얘 뭐야? 얘 여러분들 딱 개다잉. 그게 누구지? 데닐손. 데닐손 하위 버전이네. 여러분들 얘는 그냥 드리블만 하고 노는 거야. 얘는 데닐손이랑 똑같네. 골키퍼 1티어는 누군가요? 골키퍼 1티어는 디다 슈마이케? 여러분 얘는 그냥 그 데닐손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리블 개구쟁이. 자, 그 다음에 살리바. 얘 말씀하시는 거구나. 살리바. 자, 빌드업으로 나왔고 커나는 보통. 반대발 조각도 보통. 헤딩 백스핀 로빙 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공중볼경화 블로커. 다 있는 거지 지금. 수비 기술 다 있지.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라이딩 태클 말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비 센스 어마무시합니다. 속도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쓸만할 겁니다. 공격성이 87. 공격성도 높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뺏어주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수비 센스가 엄청난데? 수비력만 보면은 살리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기술도 꽉 차있고,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패스나 이런 것들을 올리질 않았으니까 좀 패스가 너무 똥이긴 하다. 뭐 이렇게 올려주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패스 요 정도? 패스 생각 안 하면 아까처럼 해도 돼. 이렇게 올려주면은. 나 뭘 내린 거지? 나 뭘 내렸지? 스피드를 내렸구나. 자, 아무튼간에 얘는 진짜 오로지 또 얘도 수비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막 나는 너무 둔탁한 거 싫어, 부들거리는 거, 그리고 연계도 중요해, 빌드업도 중요해, 그러면 이제 패스 능력 좀 올려줘도 되고. 얘도 괜찮네. 빌드업 센터백이 너무 많아서 살리바 강한 아빠? 빌드업. 그바 뽑았는데 살리바 뽑을까?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뽑기야 지명권이야 이거? 이거 지명권으로 나온 건가? 아무튼 여러분들 얘도 수비력 나쁘지 않네요. 좋네요. 근데 잠깐. 키가 193으로 크긴 한데 공중볼 경합이 있네. 공중볼 경합이 있고 점프력이 나쁘진 않은데 키가 크기 때문에 커버가 될 겁니다. 괜찮아. 지명이에요. 원하는 선수 뽑으시면 되겠다. 살리바 뽑아서 재밌게 쓸 것 같고요. 자, 일단 다 보고서 한번 살펴드릴게요.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쿠두스. 얘가 걔야 여러분들. 가나 선수? 우리한테 골 넣네? 자, 이 선침투로 나왔고요. 커난이 불안정. 0이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약발은 보통. 더블 터치, 룰렛, 스테번 컨트롤, 중거리 슛, 드롭 슛, 라이즈 슛, 힐트릭, 백스피, 로빙 패스, 낮은 로빙 패스, 인터셉트?
인터셉트가 있어. 공격수인데?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잠깐만. 인터셉트 이거 있어? 인터셉트가 있네. 웃기네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인터셉트가 있고 스피드는 느린 편이고 골결 80이 낮은 편이고 드리블도 굉장히 둔탁한데 더블 터치가 있고 룰렛도 있고 재밌는 선수네. 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 둔탁할 것 같진 않으면서도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또 둔탁할 것 같고 원터치 슛도 없네. 얘는 좀 애매하다 여러분들. 얘는 뭐 재미보기도 좀 그렇다잉. 공미로 쓴다고 해도 패스가 너무 똥이고 얘는 패스. 쿠두스 패스. 지명이 한국 선수 한 명이라도 넣어주지. 이전에 이주 쿠다스도 인터셉트 있어요. 진짜 웃긴다잉. 우리의 승점을 뺏어간 인터셉트? 얘가 걔 맞아요? 쿠두스 기대했는데 개구리게 나옴. 개구리? 이런 선수에게 골을 먹혔다고 절레절레. 우리 수비 능력치를 봐야지 또 그러면. 김영권? 근데 김영권 선수 잘했어. 우리 다 잘했어. 우리 선수들. 자, 그 다음에 오카포르? 오카포르? 이름이 오카포르야? 오카포? 라인브레이커. 자, 키가 185고 커나는 보통, 약발은 높음. 엘라스틱고 크로스오버턴, 커트 비하인드턴, 스텝업 컨트롤, 커브 컨트롤, 로빙 컨트롤, 드롭슛, 아크로베틱 슛, 힐트릭 슛, 버조카! 자, 원터치 슛이 없네요. 공격수인데. 하지만 슈퍼조커. 자, 스피드는 빠르고 골결이 개똥이고 슈퍼조커로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참 애매한 애매한 능력치네요. 슛. 슛이 8개나 올라갔는데 75밖에 안 돼? 야,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슈퍼조커라도 이거 정도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블라우비치. 라인 브레이커로 나왔고요. 와, 나 블라우비치 같은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루나 블라우비치나 이런 임모빌레나 약간 요렇게 특별하게 빠르진 않은데 할 거 다 하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블라우비치 선수를 좋아합니다. 자, 커나는 안정이고 약발 정확도가 매우 낮음. 약간 낮음. 자, 헤딩 커브 컨트롤, 무회전 슛, 드롭슛, 원터치 슛, PK킥과 잔깨 투쟁시. 야, 공중볼 경합이 없네. 그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 키가 190입니다. 점프력이 근데 69밖에 안 되네? 커버 될라나 모르겠네? 자, 헤딩도 안 좋네? 왜 이러디? 잠깐만, 공센을. 자, 공센. 슛을 좀 내리고 헤딩을 좀 올려줄까, 헤딩? 야, 헤딩 8개나 올렸는데도 그렇게 높진 않네. 아, 블라우비치 또 애매한데. 블라우비치 머리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은 아주 좋습니다. 골결 좋고 공격 센스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슛 때려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얘도 재밌게 쓸 것 같은데. LG를 싫어하는 두산 블라우비치. 자, 요번에 요거 뽑을 만한 게 살리바, 블라우비치, 그리고 데스트, 멘데스, 그리고 가비. 그리고 얘는 가비는 그거다. 참, 그 매치패스 사야주는 거고 얘도 매치패스 사야줍니다. 무코코? 얘도 근데 한두 번 재미로 쓸만할 것 같아. 스피드 굉장히 빠른 아이고. 자, 어쨌든 간에 요 정도 뽑아서 쓸만할 것 같고요. 요 정도. 오케이.